각각의 휠에 원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은 중앙에 위치한 버튼 중 쉬프트 버튼을 누른 후 휠을 돌려주시면 이렇게 휠 세팅 창이 나오게 됩니다. 맨 위에 있는 휠 1 어사인, 중간에 있는 휠 2 어사인을 설정해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원하는 기능이 선택이 되었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 왼쪽 상단에 있는 라이트 버튼 누른 후 시스템 그리고 엔터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세요. 자, 이제 밑에 있는 버튼 8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왼쪽 위에 있는 코드 메모리 버튼 눌렀다 껐다 해서 이렇게 온, 오프 할 수 있는데요. 자, 이 기능은 누르게 되시면 가운데 스크린에 이렇게 다양한 패턴이 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건반 하나만 누름으로써 이렇게 코드 연주가 가능한데요. 자, 각각 코드가 키에 맞춰서 설정되어 있습니다. 장르를 바꾸고 싶다면 자, 여기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팝 1, 팝 2, 재즈 1, 재즈 2. 자,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장르의 코드 진행을 건반 하나만 누름으로써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.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저장되어 있는 키를 정할 수 있는데요. 옆으로 눌러주시면 자, 이런 식으로 다양한 키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 코드를 롤 업, 위로 올라가는 코드를 치고 싶으시면 온으로 놓아주시고 자, 해지하고 싶으시면 오프로 놓아주시면 한 번에 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밑에 롤을 위로 가실 건지 밑으로 가실 건지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업으로 되어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코드, 다운으로 되어 있으면 거꾸로 내려가는 코드를 치실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트랜스포즈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트랜스포즈 기능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옥타브 버튼을 통해서 반음씩 올리고 내릴 수 있는데요. 자, 반음을 올리고 싶으신다면 트랜스포즈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업 한번 그러면 반음이 올라가죠? 한번 더 눌러볼게요. 트랜스포즈 버튼 누른 상태에서 자, 지금 반음 두 개 올라간 상태예요. 다시 내려보겠습니다. 트랜스포즈 버튼 누른 상태에서 옥타브 다운 버튼 한 번 더. 자, 원위치로 돌아왔죠. 만약에 트랜스포즈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원 상태로 돌리고 싶다 하시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옥타브 다운 업 버튼 한꺼번에 눌러주시면 다시 기본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. 자, 이어서 바로 옥타브 버튼 설명드릴 건데요. 트랜스포즈와 같은 개념으로 다운, 업 버튼을 통해서 옥타브 12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. 다운 버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12키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. 한번 더 눌러볼게요. 두 옥타브 떨어지게 됩니다. 자, 반대로 업 버튼 눌러주시면 12키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. 한번 더. 네, 이런 식으로 옥타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옥타브가 많이 변환된 상태에서 한 번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싶다 하실 때는 다운 업 버튼 한 번에 눌러주시면 기본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. 다음으로 아르페지오 기능 설명드릴 건데요.
아르페지오 기능은 눌렀다, 껐다 해서 온, 오프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. 아르페지오 버튼 누르신 후 가운데 스크린 보시면 다양한 스타일이 들어있고, 자, 이렇게 원하시는 아르페지오 패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아르페지오는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이렇게 건반을 누른 상태에서만 나오게 되는데, 만약에 이걸 손을 떼도 계속해서 음이 나오고 싶다 하시면 밑에 내려가셔서 홀드, 오프로 되어 있죠? 자, 이거를 온으로 돌려주시면 한 번만 누른 상태에서도 계속 음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. 자, 이 홀드 버튼은 이 버튼을 통해서도 만질 수 있지만 이 밑에 위치한 노브 맨 왼쪽에 홀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밑에 있는 노브를 클릭해 주셔도 설정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나가주시고요. 다음으로 프론타멘토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. 프론타멘토 기능도 버튼을 누름과 끔으로써 온, 오프할 수 있고요. 자, S1, S2 버튼은 각각의 버튼에 원하시는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. 자, S1 버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맨 위에 S1 Assign, 자,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S2 버튼에도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피치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피치밴드는 좌우 그리고 상단으로 움직이는데요. 연주를 하신 상태에서 움직이시게 되면 피치를 자유롭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위로 움직이게 되면 할당된 기능을 이곳에 부여해서 음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.